괜찮습니다. 오늘 실시간 강좌 중에 나왔던 질문 내용에 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짤막한 강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렌더링을 걸죠.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건물이 지금 제가 일부러 큐브로 만들어서 나온 표현했는데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물론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제 기준에 입체적이지만 약간은 좀 푸석한 느낌의 렌더링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터칭을 할때 음영 부분을 좀더 잡아주고 그리고 밝은 부분을 좀더 밝게 한다든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면 전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면 전체를 밝혀서 좀더 음영을 강렬하게 빛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엣지 부분을 좀더 밝혀가지고 엣지를 살린다든가, 그리고 우리 뒷부분 어두운 부분을 전체를 다 어둡게 주는 게 아니라, 그죠?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 등으로 요 끝부분만 선택해서 좀더 어둡게 주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까 앞선 강좌에서는 제가 좀 특이하게, 요즘 이렇게 안 하는데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음영을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몇몇 분들이 의아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방법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그렇죠? 이렇게 선택해서 어둡게 줬죠. 이렇게 어둡게 주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라소 툴로 패드 값을 한55 정도 줘가지고, 그죠?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주는 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브러쉬로 그냥, 자, 이놈만 선택해서 브러쉬로 검은색, 이놈보다 좀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가지고 브러쉬로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퍼시티 조절해 주면서 두세 번 겹칠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썼던 방법은 전체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그죠? 레이어를 똑같이 두 개를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될 부분을 약간 어둡게 잡아줬죠. 잡아주고, 이놈을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어요. 씌워가지고, 레이어 마스크 씌운 놈을 검은색을 채워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흰색으로 칠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두워지겠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색을 칠하면서 잡는 모습을 아까 리터칭 영상에서 보셨는데, 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면이 좀 복잡했죠. 아까는 면이 약간 기역자로 꺾여 있기도 하고 밑에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면은 이제 일일이 따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전체를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음영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론적으로는, 그죠?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빨리 가는 방법도 있고 약간 돌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결론은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기법을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방법대로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을 쓰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좀더 어둡게 주고 빛받는 부분 선택하실 때도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쪽 면을 좀더 밝혀주면 면이 확 살아나겠죠. 그리고 땅에서 만나는 부분은 역시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약간 음영을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음영을 잡을 때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완성해서 그 방법을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은 그냥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붓으로 터치하고 삽질을 했지? 그 당시 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쓰긴 해요. 복잡한 면에서 이렇게 리터칭할 때각 면을 잡는 모습, 잡아서 깊이감을 더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